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박는 뉴스 새롭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봉주선입니다. 오늘도 추가일모 최영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그 예전에 진행하시던 분께서 네. 정장을 입으셨잖아요. 네, 제가 네. 이제 좀 새롭게 분위기 전환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오늘의 컨셉이 그 조선시대 국문하듯이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뭐 불만이 있으신가요? 제가 죄인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좀 해왔는데 네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컨셉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네. 제 의상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질문에 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과거에 팟빵을 통해서 신의 전술이라는 축구 전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 이후에 Y10 라디오에서 박문성 해설위원과 I love football 진행하셨고요. 네네.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여자 축구팀 만들어서 성장하는 모습 담은 지금은 여축시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알레올레 사커. 지금 하고 있는 극장골까지. 아, 왜 이렇게 축구계를 기웃기웃거리세요? 네. 기웃기웃이요? 네. 아니, 제가 예전에 꿈이 사실 아나운서가 아니고 스포츠캐스터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꿈을 약간 대리만족하는 것도 있고, 또 뭐 페노의 유튜브나 또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 형님의 유튜브는 조금 전문적이잖아요. 근데 축구를 이렇게 막 깊게 안 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극장골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축구에 다가가라고 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걸 바로 기웃기웃거린다고 합니다. 아, 예. 자, 여기서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축시대 알레올레 사커 놀면 축하니 네. 뭐 여러 축구 유튜브 하셨는데 다 망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또 축구 유튜브를 하시는 거죠?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축구 유튜브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많이 했죠, 다른 것도.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네. 시사 프로그램 시국서론, 그리고 청년 정치 프로그램 청대본, 네.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 반반한 클라스. 아, 참 다양하게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잘 된 게 있나요? 그 시국서론이라는 정치 유튜브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구독자 7만을 넘겼기 때문에 뭐 잘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정치인으로 오인을 하셔가지고 네, 접었습니다. 접고 나니 어떻던가요? 조금 힘들긴 했는데 시원했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기만 하셨습니까? 아니, 힘들기도 하고 좀 시원하기도 하고. 네. 지금 축구 유튜브 접으면 더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극장골이요? 예. 아, 지금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늘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은 굉장히 멋집니다. 네네. 극장골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된다고 말을 해야죠. 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대신 말씀을 드리죠. 자, 구독자 여러분, 극장골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 구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밝고 좀 미소를 띄우는데 저한테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의 컨셉이 국문이거든요. 아. 네, 컨셉을 좀 잘 계속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예, 예. 자, 유튜버로서 몇 마리 목표신가요? 아, 목표요? 네. 예, 일단은 10마리 목표입니다. 아, 제가 7만 3천 명에서 예전에 시국서론 멈췄기 때문에 10만 돼서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박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아, 축구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축구 유튜브. 아, 네. 지금까지 추가일모 최영진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평론가라고 소개를 봉주선이었습니다. 축구 유튜브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인사하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구 유튜브라고 소개를 평론가라고 해주시고 국문.